궁중에선 요리할 때 홍시로 단맛을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. 그래서 전 홍시 단맛을 이용한 설탕 대체 식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현재는 조리할 때 단맛은 아무래도 설탕이 제일 많이 쓰이고, 물엿, 올리고당, 꿀 등등이거든요. 예를 들면 사과는 사과식초, 사과잼, 애플파이, 사과칩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응용됩니다. 뭐 배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다면 홍시도 홍시 주스 개발하는 걸로 뭐 만족을 할 것이냐? 홍시의 단맛을 이용 설탕 대체 식품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? 뭐한이 정도? 여기서 설탕 얘기 좀 덧붙이면 어때요? 요즘 주부들 설탕 많이 안 쓰려고 하거든요. 특히 그래. 백설탕. 그것도 정리해봐. 저 비서실에서 정리해서 메일로 보낼게요. 알았어.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과도한 설탕의 사용은 당뇨, 비만, 충치 등의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해서 주부들은 설탕 사용을 가능한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? 바로 이럴 때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, 그것도 천연 지낸 홍시로 단맛을 낼수 있는 식품이 나온다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거죠. 이왕 홍시 주스를 개발한다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아이디어 상품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, 개발비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겁니다. 우리 산들강에서 홍시로 설탕 대체 식품을 개발해 낸다면, 식품에도 품격이 있다면, 이야말로 기품 있는 식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